시간은 아펜젤버 방법으로 역사 문학관 건립 말대식 기념 강사회를 이제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임이사님이시고 지금 총회장님이신 손신철 목사님께서 천회사 있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순서지에 모아봤습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순서지에 초대입을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168년 전에 온도보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귀한 일 감당하고 또 성도들 또 우리 사람들이 또 소망하여서 특별히 인천 땅에 또 선교사들의 모습이 우리 최성계 목사님 좋아하시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반하며 그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교단별로 기념관 일부 있고 그것을 따르다는 것은 연합해서 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근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입니다.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른 교회에 규모가 없고 좋은 의미도 가졌지만 저희 천재교회가 장로교회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장로교회가 언도도 관계되니 역사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하고 더불어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